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성도가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혼자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기도를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지? 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떡해요? 믿는 사람답죠? 하나님 자녀 같죠? 그렇게 보이죠, 그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세워진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가 18절로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과일 나무에 가서 과일을 좀 먹을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전부 다 잎사귀만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말라버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저주를 하실까요?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운명이 어떤 건지, 비참한 운명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성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심판의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모양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열매의 차이는 있겠죠. 조그만 새싹과 같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이 좋은 날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우리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또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고 신앙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줄기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의 생명, 즉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이 저에게 등록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냥 중국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칠 수 없는 현대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지병이 계셔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일도 못 하시니까 그냥 중국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니던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 전도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전도사 되시고 목사님 되신 거는 한국의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참 이제 신실하시고 좋으신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중국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이러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환영해요. 무조건 믿음 좋은지 알고 무조건 능력 있는지 알고 엄청 엄청 환대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도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독버섯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으리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 집사님 남편이 지병이 있잖아요.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자기는 낫고 싶으니까 한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라. 한국에 우리 교회 와라. 거기 오면 내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 집사님 남편은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오지 않으시고 그 한국 목사님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몇날 며칠을 기도를 했습니다. 예, 배를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영이 다른 가짜거든요. 우리 참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대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간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대상은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영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와 진리와 모든 속성이 성경의 구약 신약,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인치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말씀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말씀을 짜집게 해서 막 이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저희 교회도 이단이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새신자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진짜 이렇게 만나본 우리 성도님들이 거절할 수가 없대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한대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덕스럽게 생겼어? 당신은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 이러고는 또 왜 그래 근심이 있나? 어떻게 이 교회 다녀도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지? 나 있는 대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 말을 거절할 수가 없대요. 어떤 데는 토마토도 갖다 주고 어떤 데는 감자도 갖다 주고 먹을 거를 산더미처럼 막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호의를 베푸니까 한번 만나자. 우리 밖에서 한번 밥 먹자 그래요. 이단은요 꼭 밥 먹자 그래요. 밖에서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또 누가 와요. 아, 내가 어떤 전도사님 아는 사람 같이 해도 돼요? 하면은 뭐 밥 먹자고 해서 같이 나간 사이에 뭐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기가 죽는데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어떻게 저렇게 알지? 근데 그 사람 자기 아는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하면서 당신 그렇게밖에 안 믿으면 그렇게 성경 몰라서 어떻게 구원 받겠어? 그러면서 사람을 탁 주눅들게 하고 기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고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들 너무 많고요. 제대로 믿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너 이거밖에 모르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서 예, 아주 주눅들게 기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상대방에게 자랑하고자 성경을 배우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죽게 하도록 성경을 활용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협박하는 거죠. 동방번개라는 데는 동영상을 주면서 종말의 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옥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지. 제대로 믿어.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만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영생 복락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희망과 비전을 주지 소망을 주지 너 이렇게 믿어서 되겠니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이단의 게임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쉽게 걸려오는 게 또한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 나 안 데려가나 싶어가지고 남의 교회 들어가서 침범해서 남의 성도를 빼오는 게 도지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새신자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번호 따고 늘 전화하고 그래서 늘 밖에서 만나자 한대요. 늘 밥 먹자 한대요. 새신자가 뭘 이리 활발한 새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는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긴장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밥 먹으면 또 누구 데려오고 또 성경 얘기하고 나한테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단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교회 다닙니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접근하면 그 사람 반드시 이단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가는 건 뭐예요? 도둑질이죠. 이단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남의 꼭 도둑질하러 딴 교회 가잖아요. 그런 이단의 열매를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열매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자 그러면 진실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으로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감격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히 살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하면 감격이 됩니까? 십자가 하면 가슴이 떨려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에 내 마음이 동요합니까? 너무 많이 들은 소리라서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듣고 늘 듣는 십자가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 뭐처럼 굳어졌어요? 돌처럼 굳었어요. 돌처럼 굳은 거는 병든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생각하면 기도할 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과거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시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욕망덩어리 죄를 바라보라고 지적을 했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어려운 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건 세상의 필요예요. 세상의 공고함과 세상의 결핍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지잖아요. 자, 예수를 처음에는 어린 아이처럼 그런 신앙일 땐 주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병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배고파요. 나 물질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막 현실적인 요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게 되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실된 믿음의 자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 많이 안 주셔도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풍파가 있더라도 주님 언젠가 이 풍파 끝나겠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옛사람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어찌 맺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분리하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왜 내 고집대로 안 되냐고 분노하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까? 이런 열매가 어찌 맺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믿음은, 자, 누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예수님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래서, 자,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누구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어떻게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20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걸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에 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할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리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못 봤죠? 그래서 아주 순진한 어떤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기도를 했어요. 그 할머니 집 앞에는 첩첩산중이라서 산이 높게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한번 가려면 이 산을 또 넘고 또 넘어야 되니까 제발 제발 그 마음의 소원이 제발 저 산이 없어지면 내가 읍내 나가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니까 기도해보자 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죠? 궁금하죠? 이 말씀은 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 기도를 할 때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야 되겠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너 이거 해라 하는데 나 그거 싫어요. 나 절대로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처음에 이제 뇌가 수술하면서 믿게 됐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0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뇌로 인해서 아프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제가 뭐 100일 된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고쳐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뇌수술을 했고 큰아들은 예, 건강한 아이인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대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늘 대강교회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인데요.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어린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큰아들
이제 여섯 살 때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큰아들 놓고 키가 185cm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185가 아니고요 170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키가 185cm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선도하느라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꼭꼭 한마디씩 우리 아들 키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주님 내 뜻 이루어져야 돼요. 185cm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간무소식인데 한 10년 지나니까 애가 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누구 뜻대로? 근데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어느 게 우리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요. 살아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22절 보시면 네, 22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럼 제가 저도 우리 아들 우리 예수님 믿었죠. 185cm 되게 해달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안 되게 해주셨잖아요. 저 말씀 또한 뭐냐면 너희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너무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늘 잘 몰라요. 저도 우리 아들을 키가지고 10년을 기도했더니 그제야 아,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알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조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저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놓고 기도하면 자,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성령님은 무엇에 의거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초신자라 가지고 하나님 뜻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아차릴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우 그냥 좀 더 돈 좀 벌라고 예수 믿으면 일자리도 좋은 거 주시고 뭐도 하신다 하더라 하나님 나 덕 좀 볼래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면은 예, 좀 그래요. 진실한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참으로 나오는 자가 진실한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생각은 오직 누구의 뜻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고민하고 근데 미처 알 수 없을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주세요. 주님 저희가 필요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늘 의논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뜻은 버리게 하시고 누구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훈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풍성한 열매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거 그냥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가,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고 주님의 뜻이면 바짝 엎드려 항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손해가 없어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한 이내참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